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양천구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권호복 사장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. 자, 사장님, 물가가 요즘 계속 오르는데 식자재 또 식용유 같은 식자재들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. 어떤 상황입니까? 아, 요즘 뭐 물가 상승은 뭐 그냥 호르는 정도가 아니고요. 아주 무서울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죠. 예, 우선 그 식자재의 주 원료인 농축수산물의 그 급격한 인상과 또이 장마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무더운 그 날씨 영향으로 매년 경험을 해본 건데 야채 그 작황이 많이 안 좋아져요. 그러다 보면은 수급량이 줄다 보면은 가격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두렵기까지도 하고요. 또 주변에 어느 그 삼겹살 집에서는 하는 얘기가 요즘 같으면은 영업을 안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. 예, 가장 또 심각한 게또 인력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.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이다 뭐다 이런 건 둘째치고, 인건비 그 상승, 추가 부담까지 안고 가다 보니까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, 그렇다고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혼자 올려서 또 손님이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찾아오지 않으면은 매출이 또 많이 하락할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요즘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분들 많습니다. 혹시 체감하고 계시나요? 진짜 가서 바구니에 담다 보면은 조금만 남아도 과거에 비해서 계산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은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정부가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서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발행을 해 왔는데 그 예산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. 네, 정부가 폐업 또는 부도 등의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, 특히 연체가 90일이 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데요.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취지에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매번 그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탄감을 대폭할 거다라는 우리 현장에 많이 들려오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된다면은 도덕적으로 해이와 또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참으로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만 꼭또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러한 또 대책이 많은 도움이 되게 회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.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잘 연구해서 내용을 조금 변화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입니다.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? 이로 인해서 만에 하나 또 다시 영업 제한을 또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고요.
개인적인 생각인데, 정부가 좀 방역 지침을 조금 확실하게 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코로나 치 확산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호복 사장님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경제 돋보기였습니다.